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인사이죠.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그 중에서 몇 번째 축복인 줄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너댓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확실치 않아서 세어보고 왔습니다. 다섯 번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참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 쉽게 얘기하면 동정하는 것, 또 연민을 가지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쉬운 말로 동병상린이라고 얘기하죠. 쉬운 말입니까? 서로의 비슷한 처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 마음을 같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분한 마음이 듭니다. 또 까닭 없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들어보고, 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으면은, 그거 봐요. 평소에 좀 직장에서 비유도 맞추고 잘하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잘못해놓고 항상 남의 탓이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반응하십니까? 야, 어느 놈이야. 당장 나서. 오늘 가서 오늘 요절을 내자. 아, 당신 직장 관둬요, 관둬. 그거 아니면 뭐 다닐 데가 없나? 내가 직업전선으로 나서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못하겠어요? 자식 못 키우겠어요? 관둬요, 관둬. 자존심 굽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 반응이 더 좋습니까? 이 아이 좀 찾아주세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아주 정의감이 강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정의감이 강한 나머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거기서 또 잘려서 신학교에 오게 된 사람인데 그 버릇을 여전히 갖고 계셔서 그런 일만 되면 항상 앞에 나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해병대에서 월남전에 또 잠깐 나중에 참전했다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교무과에 가서 무슨 뭐를 문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친절하게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배가 자기 일도 아닌데 숟가락을 딱 넣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야 가자. 그것들은 아주 혼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말해, 아, 형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엠마 그런 거 참고 있으니까 버릇이 되는 거야.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되게 그런 일 있으면 에이 뭐 그럴까 봐 네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막 당한 사람보다 더 화를 내주니까 아 왠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방법이 이렇든 저렇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을 동정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눌 만한 마음이 못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상황인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옳지 못한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된 것은 자기가 자초한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동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까지 그 마음을 나눠야 될까?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까지 그 사람과 같이 나눠야 될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나눈다고 해야 될까? 어디까지 내가 돕는 자리에 서야 될까? 더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판가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이겠습니다. 난처한 상황이죠. 이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내외들이 여기 앉아계신데 부인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남편의 마음을 나누는 것, 내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에게 대하는 걸 가지고 나의 그리스도인 된 것을 심판하겠다고 한다면 자신 있으세요? 앞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주 목회자로서 제일 난처한 상황은 뭐겠습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는 신자니까 그렇다고 쳐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눈은 커지는데 할 말은 없죠. 에이, 그렇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 타협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 깊이는 들어가지 말자. 원인은 굳이 따지지 말자.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다만 내가 할 도리만 하자.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그러면서도 내가 할 도리까지만 선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한국에서 특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조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부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여기까지 요 정도 표현합니다. 부조하는 거죠. 형식적일 때도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까지는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편하죠. 때로는 행위까지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마음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중립에 서겠습니다. 나는 돌 던지는 편에는 서지 않겠어요. 나는 비난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때로 나 자신에게 던지는 면죄 부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입장이 뭔가 곤란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먼저 찾아가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축복의 마음입니까? 나는 내가 손해본 거 맞은데, 내가 내 손에 그냥 감수하고 끝내겠다는 것인데, 그게 생각하면서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이 긍휼에 대한 그래서 반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우개로 지워달라. 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라. 그걸 가서 지우개로 지운다고 되는 것입니까? 항의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불행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고 자체가 비뚤어진 사람, 그 불행한 사람의 시각을 같이 나누라는 얘기는 불행한 눈으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마치 이 조건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그런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아마 참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늘 그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막 기뻐하고 반가워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봐도 안 나와요. 그렇죠? 잘 안 나와요. 그들은 그만큼 인간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야에서도 그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5,000명이 막 모여드는데 먹을 것은 없죠.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을 겁니다. 아, 어떡하라고. 이렇게 몰려들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 이거 안 돼요.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이거. 어떻게 해. 보내. 또, 병자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오는데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집은 좁고 사람은 꽉 차서 늦게 오는 사람은 어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오잖아요. 중풍병자와 그의 프렌즈. 그들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천장 지붕을 뜯고 거기다가 달아내리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기발한 발상. 이야, 정말 저 넘치는 사랑. 예수님 기뻐해 주세요. 중풍병자가 지금 내려옵니다. 그랬을까요? 이야, 정말 질린다, 질려. 끝도 끝도 없네. 저 사람들 자기 병 낫겠다고 남의 지붕을 허는구나. 완전히 이제 배를 째라 하네. 해도 너무한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아무도 제자들 중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1년 벌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디서 그 향유를 샀는지 정체도 불명해 그 비싼 초고가의 향유를 팍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여자 아직 완전히 다 낫지 않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긍휼은 어원을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Compassion.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 받는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긍휼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긍휼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장사 지내며 겪는 그 슬픔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가족으로부터 생리배를 당한 문둥병자의 서름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품앗이 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적당히 어느 데까지 부조하는 그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긍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표현입니다.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말은 이 내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내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장이 끓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자녀처럼 유리하고 헤매며 그리고 불행만 자초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의 그 긍휼이 부를 듯하게 일어나고 장이 끓는 듯한 긍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만난 것은 아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연약함과 그 구원받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 혀를 찼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어느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그 고통의 마음을 나누며 죄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그 아픔과 그 좌절과 상처와 분노를 우리가 깊이 체휼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고통을 그 긍휼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긍휼의 두 번째 의미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없던 걸로 하자, 퉁치자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밋밋한 망각이 아닙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 정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그래서 죄 지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도 없는 걸로 하자. 여러분, 그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 안에 담긴 용서는 그러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아픔과 상실이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받아야 될 자리로 분명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손잡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이 마치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왜,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죄와 적당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용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은 덤으로 산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격으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정말 생계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고 전도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려는 의지는 무정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렇게 잘 믿으면 이런 자리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좀 그럴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영통없이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주일날이라고 예배당에만 가서 앞에 앉아있으면 세상 일이 저절로 됩니까? 당신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만 잘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당신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랑을 강요당하는 그 사랑의 횡포 앞에서 제자들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곡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원망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우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데도 그러나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도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히 다 내어주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멍해가 되고 정죄당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강요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긍휼의 이름으로 우리의 천국의 지옥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긍휼을 인질 삼아서 내 천국을 버리라고 협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와 함께 죄를 짓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 나를 더 불편하게 하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해. 그러니까 네 천국을 절반쯤 버리고 나한테 다가와. 여러분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내몰지 않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은혜를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긍휼은 주님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지키십시오.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에서만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서만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를 바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하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요, 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히 여김 안에서 긍휼히 여기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나도 두고 볼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복된 선물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긍휼을 경험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선물처럼 아무런 해도 없이 뒤끝이 없이 그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줬다가 발목 잡힐 거야. 제대로 못했다고 더 힘들 거야.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의 직분을 이렇게 권유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안 하니만 못하게 될지도 몰라. 관계가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대들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내 마음의 정죄와 고발하는 소리들과 싸우면서 주님, 나는 복된 자입니다. 새벽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주님을 안 따라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 것 같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생한 갈대와 같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애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바다에 잠겨 있듯이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고 그 컴패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것과 용서하는 그 긍휼의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 주저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은 복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할 게 아닐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은혜의 무책임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것에 온전하다는 쪽에다가 걸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 처리해서 오히려 주님께 욕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쪽에 걸기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의 완성도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쪽에 저는 내 삶을 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그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얘기하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이 말한 만큼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고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따라갈 걸로 확신하십시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 얘기하겠어.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선포하고 내가 선포한 대로 주님 내 성품과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삶 가운데로 그 아름답고 복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는 그런 안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하기 힘든 일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축복입니다. 아니, 축복이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한 것이 어떻게 멍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미담의 땅으로 나를 밟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내 연약함이 그 안에서 치유되고 구원되는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게 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 긍휼을 나타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붙잡아 일으킬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새로운 영역 안으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올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손을 내미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의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건처럼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이 말씀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선택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의 편에 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등대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등대를 정죄하려 하기도 합니다. 니들이 좀 제대로 비춰준다면 우리가 이러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등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나의 빛을 비추는 등대들이여,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저는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빛을 반사하고 빛내는 별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별자리도 외롭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이 없고 무정한 것으로 정죄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교벽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자기 혼자 외톨이 된 삶으로 그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별자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아노라, 제자들이여. 너희는 정죄당하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김은 축복일 뿐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의 편에 서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라. 이를 통해서 너희의 성품이 완성되리라. 고민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의 성품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해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시행착오를 범한다면, 설사 내가 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책망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의로 교육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며칠간 기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그 다음 날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렸지만 안 좋은 경험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 씨앗을 무르익혀 가시고 있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유초청 예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가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좀 무더웠습니다. 그날따라 오는데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오는데 어려웠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걸 뭔가 원치 않는 게 있나 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허우 덥고 짜증스러웠고 다시는 오기 싫어.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이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당신들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는 겁나서 안 되겠어. 좀 정도껏 분수껏 해야지. 그래, 내가 좀 지나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슬 한 방울이 헛되이 쓰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의 원리도 그러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은 사랑 하나가 헛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 있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대우하십시오. 변함없이 따라가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내어주고 손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